이세벨의 영성에 대해서 제가 나누겠다 미리 말씀드렸는데 열왕기상 오늘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많은 말씀을 좀 찾아볼 건데 열왕기상 16장 30절과 31절 우선 본문으로 삼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최소한 3주에 걸쳐서 이세벨의 영성에 대한 말씀을 제가 금요집회 나눌 것인데 이세벨이란 그 여인은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2,700년 전의 사람인데 그 악한 음녀의 그 하는 모든 짓이 마지막 날 적 그리스도를 통해 또 나타날 현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주째는 계시록의 말씀을 그쪽으로 향해 나갔는데 오늘 일단 이세벨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6장 30절에서 31절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그 다음 절도 32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여러분 제가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다가 하나님을 향한 단을 세웠는데도 하나님은 미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쳤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에다가 바알을 위한 단을 세웠어요. 여로보암의 죄는 상대도 되지 않다. 지금 그 우리가 읽은 대로 여로보암이 한 짓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켜서 선지자를 보냈고 그 선지자의 예언을 들은데 여로보암이 그 선지자를 죽이려고 손을 내니까 그 손을 마르게 해갖고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꼼짝없이 듣게 만들었고 나중에 요시아 왕이 와서 그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200년이 넘게 지나서 요시아 왕이 자기는 그 내용도 모르면서 그 제사장들의 뼈를 태워버리면서 그 해골들을 빻아버리면서 사람들이 이게 바로 옛날에 그 선지자가 당신이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예언했던 그입니다. 얼마나 무리셨으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제사드리려고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는 여호와를 섬긴 제사장이라 하는 자들의 뼈까지 200년이 넘게 지나서 불로 태워버리게 만드시나 근데 그 여로보암의 죄는 이 아합의 죄에 비해서는 아이고 정말 세발의 피다. 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합의 죄를 통하여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극심한 하나님을 향한 무서운 반역을 했는데 그 모든 일의 중심에는 이세벨이 있었다. 아합이 그렇게 못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는 걸 보거나 나라를 정치하는 걸 보면요. 아합이 만약에 이세벨이란 여자랑 결혼하는 일만 없었다면 어쩌면 그냥 쓸만한 왕이 됐을 수도 있었다고 우린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 누구냐면 시돈의 왕 엣바알이라는 자 근데 엣바알의 이름이 뭐냐면 바알과 함께 있는 자다. 이 사람이 원래 바알을 섬기는 신당의 제사장이었는데 그때 당시 시돈의 왕이 누구였냐면 펠레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을 죽이고 왕의 자리를 뺏어버렸다. 이 사람은 원래 제사장인데 이놈이 더러운 야욕을 가지고 펠레스라는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 왕자를 뺏고 그가 낳은 딸이 이세벨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헬라 사람들의 최고의 신 제우스 신이 시돈의 딸 유로파를 사랑해서 그 유로파가 유럽이란 말이거든요. 그 유럽이란 그 대륙의 이름이 그 딸 유로파, 시돈의 공주의 이름이었어요. 그 여자를 이제 강제로 해갖고 애를 셋을 낳는다. 뭐 그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 제가 뭐 어디서 들은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 신화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자기네 최고의 신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걸 부끄러워하진 않아요. 근데 그건 뭐 전설의 인물인지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뭐 고대 얘기를 아무도 그걸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는데 이 엣바알은 정말로 시돈의 왕이 되고 그것도 정통한 왕가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왕위를 계승한 게 아니고 원래 왕을 쳐 죽이고 나서 왕위를 창탈했는데
그러니까 반역자란 말이죠. 그자의 딸이 이세벨인데, 여러분 시돈과 이스라엘은 굉장히 거리가 가깝습니다. 100마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해가지고 병자를 고치시다가 어느 날 보니까 시돈에서 온 수로베님, 수로가 시리아, 페니키아, 페니키아가 시돈과 드로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세워진 문명권이거든요. 페니키아, 수로, 시리아, 페니키아의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인이, 여러분 귀신 들려서 자기가 막 난동을 치면 엄마도 그걸 제어, 남자도 제어하기 힘든 그 딸을 데리고, 여러분 100kg도 안 되니까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하나 더 꼬셔서 막 끌고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고치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굉장히 지리적으로 가까웠던 땅이고, 다윗왕이 이 시돈왕과 두로의 왕과 두로왕 시람과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히람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이 두로왕 히람이 다윗이 짓는 왕궁과 성전에 백향목과 대리석을 다 댑니다. 아멘 합시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얘기라니까. 우리가 좀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후로 이 시돈이라는 곳이 바알이라는 신을 만들어내는 바알의 본거지가 됩니다. 이 바알의 신은 농경의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잘 먹고 잘 산다? 저 여호와 하나님처럼 막 거룩하라, 막 제사드려라, 회개하라, 뭐 죄 지으면 어떡한다 이런 거 없고, 그냥 바알한테 가서 제사 지내고 그 앞에 가서 엎드리면 잘 먹고 잘 산다. 여러분 농경 사회에는요, 일단 남자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 그래서 아들을 주렁주렁 낳아야 농사를 크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딸들밖에 없으면 농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있던 땅도 남 팔아야 돼.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한국말로 장땡은 농경 사회에서는 아들을 많이 낳아야 되는데. 그래야 잘 먹고 잘 살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알은 농사를 잘 되게 해주지만 아세라는 다산의 여신입니다. 죄송하지만 여성의 몸 신체 부위를 얘기하지만 아세라 여성은 보기에도 정말 징그럽게 유방이 수십 개가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면 괴물이죠. 그게 사람같이 안 생겼는데 얼굴은 아리따운 여인인데 여기에 유방이 쫙 달려갖고, 그게 뭐예요? 유방은 뭐 할 때 쓰는 거죠? 성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유방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자식을 낳으면 전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젖꼭지가 10개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개들이 새끼 낳는 걸 많이 봤는데 한 번은 11마리가 나왔어. 11마리가 나왔는데 그 중에 통통한 놈은 제일 젖이 잘 나오는 앞에 걸 차지하고 힘없는 놈들을 뒤로 밀리더니 한 놈 제일 비리비한 놈은 맨날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젖꼭지가 10개인데 11마리니까 한 놈 못 먹는데 힘센 놈은 뒤룩뒤룩하면서 굴러다니는데도 젖을 빨아대고, 힘약한 것들은 밀려는데 그 제일 늦게 조그만 게 하나 나오더니 이러면 젖을 못 먹는가. 아니 제가 어린 나이인데도요 너무 그 애가 불쌍하고 분해갖고 그 뒤룩뒤룩 살찌던을 계속 뜯어내는 거. 너무 또 이따 와서 보면 또 쫓겨나갖고 그런 거 보고 또 뜯어내고 제가 계속 뭐 붙어서서 그 짓을 했어요. 학교만 갔던 게 제 일이었어. 왜 젖꼭지가 10개밖에 없어. 그때 당시에 그 여성의 유방이라는 것은 요즘처럼 무슨 뭐 몸매 이런 거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식을 많이 낳는다. 아멘. 자식을. 그래서 아세라를 섬기면 자식을 많이 낳고 바알을 섬기면 농사하잖아요. 그걸 잘 사는 거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페니키아, 즉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이 바알이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왜 뭐 회개하라고 안 그러지고 법 지키라 율법 지키라고 안 그러고 뭐 하나님께 뭐 심판 받는 거고 이것도 먹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율법은 없고 일단 와서 여기다 제사 지내래. 그럼 너는 잘 먹고 잘 살까. 자식도 많이 낳고 아들을 특별히 많이 낳고 그 아들이 황소같이 돼갖고 들판에 고국백과 물으면 니네 집에 창고에 잔뜩 곡식이 쌓이고 포도주가 쌓이고 돈이 쌓여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니까 그 신이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 신을 믿는 게 무슨 복잡한 게 없고 힘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로 수출해서 나라마다 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이 수입해서 들어가면 들어가는 나라마다 이름이 조금 바해서 이스라엘에 들어온 바알 세굽이 됐습니다. 바알 세굽. 이 아합 왕이 시돈의 왕의 딸과 결혼한 것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여기에 시집 올 때 처음부터 자기 아버지의 명을 받고 선교사로 온 거예요. 무슨 종교를 퍼뜨린 선교사?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제 믿게 하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 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을, 예, 신을 받드는 그런 나라로 선교하러 오거라. 그 둘 사이에 딸이 태어납니다. 그 딸이 태어났는데 그 여자 이름이, 공주의 이름이 아달랴인데 걔가 유다의 왕과 또 결혼을 하러 갑니다. 나중에 그 아달랴 얘기를 우리 말씀 끝부분에 보니까 그 여인이 얼마나 처음부터 지 엄마 이세벨을 닮고 이세벨의 명령을 따라서 남왕국 유다마저 완전히 바알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멸망하도록 만들려고 또 선교사로 또 시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 그 사이에서 난 아들 아하시야 왕이, 아합이 죽을 때 같이 죽었더니 바로 그 순간 그 얘기를 듣자마자 자기 자식으로 낳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여튼 다윗의 왕의 혈통을 다 죽여버렸고, 근데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리고 그 왕의 딸, 그러니까 그달라의 이모가, 아니 그 아하시야의 이모가 왕의 딸이었죠. 그 이모가 어린 왕자 하나를 숨겨서 그를 살 때 그게 요아스. 그래서 유다의 다윗의 혈족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지금 봤다. 그게 아달랴가 이세벨의 딸이야. 그러니까 이 집안은 하여튼 어느 나라의 씨를 갖든지 그 나라를 전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제일 미운 그런 족속이 맞다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면 신명기에 뭐라 그래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뭐 금을 많이 쌓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런 얘기 다 하다가 제일 중요한 신명기 17장 제일 끝에 20절에 율법을 곁에 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한다면 왕이 있어도 국회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기뻐하신 일은 아니면 니네들이 기어이 왕을 세우고자 한다면 그 왕은 나의 율법을 따라서 백성을 통치하는 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거부터 이제 잘못됐죠. 왜? 이세벨의 여자가 아마 기가 되게 센가 봐. 나중에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아합은 어떡하죠? 갈멜산에 올라갈 때 막 기세는 이놈의 엘리야 내가 너를 오늘 죽이리라 그랬는데 거기서 자기가 데리고 올라간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죠. 그 우상을 섬긴 선지자 850명이 맞아 죽는 걸 보고 하나님이 불을 내리는 걸 보고 3년 반 동안 다쳤던 그것을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창이 열려서 다시 비가 쏟아지는 걸 보고 야구가 죽었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아합이 가슴이 뜨끔해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사마리아로 내려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잘 기록된 말씀이에요. 엘리야의 사건에. 근데 이제 자기는 그러고 내려왔는데 엘리야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850명을 쳐 죽이는 동안 아합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것을 본 백성들이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외친 소리를 듣고 이 순간에 잘못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편을 들었다. 자기가 맞아 죽을 줄도 모른다는 생각에 틱소리도 못한 걸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850명을 쳐 죽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 것 같으세요? 여러분 30분이 끝낼 수 있어. 850명의 모가지를 찌는데 갈멜산에 제가 올라갔더니 이상하게 우리랑 장로님과 같이 갔을 때는 그 동상 앞으로 안 내려가더라고. 근데 제가 처음 갔을 때는 그 동상 앞에 딱 놓고 사진 찍으면서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아, 동상 꼭대기가 저 성전 꼭대기 좀 높은데 굉장히 크게 만들었는데 보니까 대머리 아저씨가 하나 있는데 엘리야예요.
대머리야. 머리가 여기밖에 없어. 칼을 하나 들었는데 칼날의 그 칼날의 이빨이 다 빠져 톱니처럼 돼버렸다. 가이드가 설명하는 거야. 저 칼의 톱니가처럼 된 이유는 사람 모가지를 850도를 치면요, 이 칼날이 다 얇은 쪽이 다 나가버립니다. 한 사람의 목을 치는데 여러분 1초밖에 안 걸렸겠어요? 아마 한 2시간을 걸려야 850명을 다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2시간 동안 아합왕은 아무것도 못하고 지켜봤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내려오니까 여러분 읽어봅시다. 19장이죠. 19장 1절과 2절. 오늘 열왕기상 그 다음에 열왕기하로 갑니다. 다른 데 안 갑니다. 19장 1절부터 시작.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가서 이르니 찍소리도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기만 했던 아합이 드디어 지 마누라 이세벨을 만나니까 거기다 갖다 고자질을 했단 말이야. 고자질을 하니까 19장 2절 시작.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 이맘때에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그 바알바세라의 선지자 850명 중 한 사람의 생명밖에 아니라 아니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려라는 얘기죠. 아니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3절 읽겠습니다. 저가 누구예요?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생명을 위하여 도망치다. 아합은 강아지 짖는 소리로 여겼던 그 대단한 엘리야 선지자도 누구를 무서워했다? 이세벨을 무서워. 이세벨을 무서워한 이유가 있죠. 예, 18장 19절. 18장 19절이 아니고 18장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온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이세벨이 다 잡아 죽였는데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내 대신 오바데아라는 사람, 오바데아 선지자랑 다른 인물이나 동명이인데 시대도 다르고요. 이 오바데아라는 이 국내 대신이 여호와를 경외하니 이 선지자들이 맞아 죽는 꼴을 볼 수 없어 100명을 숨겨가고 50명씩 건물에 놓고 물과떡을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18장 19절을 가봅시다. 자, 이제 엘리야가 아합한테 하는 얘기죠. 19절 시작.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산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과 아세라의 선지자. 여러분, 이세벨이 매일 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자기의 상에 같이 앉히고 먹였어요. 여러분, 850명이 여기 앉아서 먹을 수 있어요? 여기다 우리가 테이블 놓고 먹이면 100명 정도밖에 못 먹습니다. 테이블 놓고 의자로 100명. 850명은 얼마나 해야 돼요? 저 몬노빌 교회 전체 건물만 한 데다가 테이블을 차야 850명인데 여러분 850명이 한 새끼를 얼마나 무시막작에 먹어요? 양을 하루에 100마리씩 잡아야 되고 소도 한두 마리 잡아야 되고 닭도 뭐 어마어마하게 하여튼 야채도 850명 삼기를 이세벨이 먹였어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죽였고 간신히 오바데아가 숨겨진 사람들은 동굴에 숨어서 그 몇 년 동안 물과 떡만 먹고 살아 목숨만 겨우 부지하고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은 그게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있는 선지자들도 데리고 오고 특별히 이세벨에 대해서 그 많은 거예요. 그 많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중에서도 이세벨이 특별히 아끼고 집중적으로 키우는 그 선지자들이 850명인데 이세벨의 산에서 매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선지자를 하고 싶겠어요? 바알의 선지자를 하고 싶겠어요? 아니 여러분 그때 당시에 좀 나
신학교 가서 목사 될까? 뭐 요즘으로 치면 그런 얘기잖아요. 신학교 가서 목사 될까인데 여기는 정통한 신학을 가르치고 막 회개하라, 막 겸손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교였고 저기는 막 들어가면 막 장학금을 주고 막 돈을 주고 막 얼마나 거기서 잘해주는지 이렇게 보다가 이 신학교 가야 내가 신세 모르겠구나. 죽을 때까지 입에 뿔질하기는 뜨겠구나. 여기 가면 뭐 저렇게. 근데 그 이단이야. 여러분 제가 가끔 누가 이렇게 주면 저는 한 번도 두유를 사본 적 없는데 한국 가면 삼육두유라는 게 있어요. 그 삼육두유가 안식교 겁니다. 이단이 만든 거예요. 못 모르고 이제 받아서 이렇게 마시다 보면 이 삼육두유가 갑자기 재수로 확 막 토해버릴 것 같단 말이죠. 이단이 만든 거. 다시 말해 돈이요. 이단들마다 돈. 통일교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여러분 잘 아시죠? 삼육교도 얼마나 돈이 많은지 이 몰몬교도 얼마나 돈이 많은지 이 메리앗 호텔이 전부 몰몬교거든요. 이단들의 특징이 희한하게 돈이 많아. 그 이단에 들어가면 그 많은 돈 때문에 뭔가 혜택을 얻을 것 같다. 당시 남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선지자가 되려면 목숨을 걸고 맞아 죽었고 간신히 살아나는 사람도 진짜 죽지 못해 연명하는 시대이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되겠다는 자랑은 이세벨의 산에 앉혀서 여러분 이세벨의 상을 어디다 차려놓은 거예요? 궁정에다 차려놓은 거예요. 왕이 먹는 음식을 그들에게 같이 먹였단 말이에요. 하겠다는 사람이 넘쳤다는 거예요. 850명이 다가 아니라 더 많은데 예, 이세벨이 특별히 아 얘는 좀 진짜 쓸만해 하고 왕궁에다 데려다가 거기서 먹고 자면서 같이 살게 한 사람만 850명입니다. 19장 읽었죠. 21장 제가 이 배경을 오늘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세벨을 향하여 이세벨이 어떤 일을 했으며 이세벨이 얼마나 악했는가 뿐만 아니라 그 이세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어느 날 아하방이 자기 나라를 순찰하다가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에 딱 갔더니 야 포도가 잘자라 거기가 무깃도 골짜기가 있는 게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거기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 땅을 찾아내면 굉장히 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는데 뭘 심어도 잘 되니까 저쪽에서 헬몬산에서 시원한 맑은 공기 오지 이쪽엔 지중해에서 바닷바람 불어오지 여러분 과일들이 바닷바람 부는 데다 키우고 훨씬 잘 되는 거죠. 해충도 없고요. 파도요. 시금치도요. 바닷가에서 키우는 게 훨씬 맛있습니다. 해충이 없어. 바닷바람에 해충이 살지는 못해.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건 지중해가 있고 헬몬산이 있고 양쪽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농사가 잘 되니까 막 포도가 얼마나 탐스럽게 열렸는지 좀 먹어보자 했더니 드셔보니까 어야 포도가 달고 나보사 이 포도가 나한테 좀 팔아야 안 됩니다. 그 얘기를 좀 읽어봅시다. 21장 3절 시작. 나봇이 아부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지금 이 나봇이 안 팔겠다는 게 돈을 싸게 팔아 손해날까 봐 안 팔겠다는가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안 팔겠다는 그 말을 들이대니까 아무리 악한 아합왕이라도 그래도 지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지라 유대인인지라 이제 뭐 방법이잖아 뭐. 아니 왕이셔 너무 쌉니다 그러는데 돈 좀 더 줄게 아니 뭐 자식아 뭐 내가 왕인데 좀 싸게 좀 주면 어때 이렇게 적당히 얼려서 뭘 살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우리 조상을 통하여 우리 지파에게 주신 유업이지 내가 그걸 파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 법이 아닙니까? 왕이 그래도 유대인인데 그걸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그 집에 와서 병이 났어요. 막 밥을 안 먹어? 아이고 나 그 포도원 갖고 싶은데 꼭 어린애 같죠? 그러니까 이 못난 어린애 같은 아합이 머리가 부족한 건 아닌데
이세벨이라는 그 기센 여자 속에서 치마폭에 둘러서 살다 보니까 완전히 어린애처럼 됐단 말이에요. 마마보이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식을 마마보이 만들면 자식의 신세를 망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마마보이를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 남자가, 아멘. 남자가 되고, 아비가 되게 하고, 장군이 되게 하고. 제가 아까도 선교팀에 걔네들이 어리다 그래서 예, 그러죠. 갈 때는 막 피곤하고 그러니까 막 뭐, 먹을 걸 챙겨주면 다 좋은데 거기 딱 가서는 용사를 만들려고 지금 되는데 베이비처럼 하니까 제가 날벼락 불어내볼 때에서 한 번만 더 그러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 얘네들이 지금 빌어버려도 이거는 독수리 새끼란 말이죠. 아멘합시다. 얘는 호랑이 새끼란 말이야. 고양이로 만들지 말란 말이야. 호랑이 새끼들은. 어찌됐든 이 아합이 식사도 안 하니까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21장 5절에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나아가로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그랬더니 읽는 거예요. 또 아까도 읽는 거 같죠? 엘리야가 이런 짓을 했다고 읽는 것처럼 또 읽는다. 아, 내가 그 나봇의 포도원을 돈으로 바꾸자고 할 텐데 그놈이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나한테 대답한다고 하니 아이고 내가 속이 상해서 그놈의 포도원이 눈앞에 얼얼얼 하는데 그게 진짜 갖고 싶네. 난 그것만 가지고 행복하는데 그러고 땡깡을 쓰니까 이세벨이 간단한 걸 갖고 왜 그러냐면서 17절에 시작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당신이 왕인데 당신이 왕이란 걸 잊어먹었냐고. 당신이 진짜로 이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야. 뭐 그까짓 걸 갖고 염려하냐고. 왕을 그렇게 안 지키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갖고 올 테니까 이제 식사 좀 하시라니까. 진짜야? 그랬더니 그럼요. 내가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식사를 하라니까 이제 아비 신이 나갖고 그래 우리 마누라 틀림없이 해결할까. 그리고 이제 가서 다시 식사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옛날 얘기처럼 구수하고 재밌죠. 근데 이제 보세요.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예. 8절 시작.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일이 누구예요? 아합의 입을 쳐서. 잠깐만. 왕이 아닌 사람이 아무리 부인이라도 자식이라도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왕의 어인을 찍을 수 있어요. 조선에서 그랬으면 그런 건 맞아 죽습니다. 영국에서 독일에서 어느 왕가에서 그렇게 하는 법도는 없어요.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는 건 왕밖에 못하고 더더군다 그 편지에 왕의 도장을 찍는 것은 왕만 할 수 있는 권세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왕의 어인을 대신 찍을 수가 없는 건데 이세벨은요 조금도 그 일을 하면서 부담을 안 느꼈어. 그 말은 아합은 이세벨 치마폭에 이미 쌓여갖고 이세벨이 하자는 대로 아무 말도 못하는 꼬뚜각시 왕으로 변해졌다. 그래서 그 포도를 빼앗죠. 나봇을 향하여 비류 두 명을 보내서 거짓 증거를 하게 하고 나봇에 살던 동네에 있는 동네에 있는 그 장로와 귀인들에게 그 거짓증인을 세운 다음에 그 거짓증인이 뭐라고 하면 바로 당장 쳐 죽여라! 그랬더니 금방 그들이 이세벨의 명령에 꼼짝도 못한 그 일을 하고 여러분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인데 그것이 옳지 않은 악한 행위라는 걸 몰랐겠어요? 안 몰랐겠어요? 알았는데 그것을 분명히 알고 마음의 꺼리쯤 했음에도 이세벨의 명령을 어겼다가는 다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진짜 왕이 아합이 아니라는 걸 백성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세벨의 말이 왕의 말이야. 저 여자의 말을 어기면 우리는 이 나라에서 살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장로와 귀인들이 명색이 동네에 그래도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이 악한 일을 행해버린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를 빼앗고 그 지나서 막 나봇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합이 쫄래쫄래 쫓아가고 그 포도를 딱 들고 왔어요. 자 이때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끔찍한 예언인데요. 이 일대로
이루어진 것만 오늘 보고 오늘은 거기까지 마치고 시간이 되면 아달라까지 갈 때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17절부터 제가 들고 여러분 한 절 그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서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여 그리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란 지역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에 나봇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합이 좋다고 마차를 몰고 그 포도원을 접수하러 갔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제가 19절 읽고 계속 읽습니다. 너는 저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어디요? 나봇의 포도원 옆에지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라. 20절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느라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파멸할 것이요 22절 또 내 집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제처럼 되게 하고 아이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되게 하니 이는 내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23절 계속 있습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24절 아합에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진 걸 우리가 봐야죠. 성경이 있으니까 그냥 확인해. 자 확인하겠습니다. 21장 23절에 이세벨에 예언한 거랑 그 다음에 아합이 그의 피를 개들이 먹을까라 19절에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이러자 22장 38절 자 이날 남왕국 여호사밧 왕과 북왕국 저 좀 보세요 남왕국 여호사밧 왕과 북왕국 아합이 여호사밧은 자기 아들 아하시아를 내주고 아합은 자기 딸 아달랴를 줘서 서로 결혼을 시키니까 둘이 사돈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아합이 전쟁하러 간다면서 아니 사돈 영감 제가 전쟁하러 가는데 당신이 막강한 군대를 갖고 있으니 와서 함께 좀 도와서 치고 뺏으면 또 우리도 놀아먹고 사돈 간에 좀 그러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뭐 그럴까 그랬더니 선지자가 그걸 가서 꾸짖었거든요. 당신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결국 선지자의 말을 어기고 전쟁하러 나갔던 거예요. 근데 그날 전쟁을 했는데 적군이 얼마나 강한지 아합이 화살을 맞았는데 화살을 맞은 이유가 여호사밧 보고 당신이 내 옷을 좀 입으시고 내가 당신의 옷을 입겠습니까? 왜냐면 자기가 총대장인데 여호사밧에게 총대장 금빛차라는 왕의 옷을 입은 거 갑옷을 그랬더니 적군들이 야 저놈만 죽이면 우리 오늘 승리하는 거 아니고 그 여호사밧이 아합인 줄 알고 아합이 여호사밧인 줄 알고 그냥 막 쐈는데 아합이 딱 맞아버렸대 화살 그리고 여호사밧도 그날 맞아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왕이니까 살려서 그래도 돌려보내는거지 자 아합이 화살을 맞은데 즉사하지 않고 병거를 모는 자가 그 병거를 몰고 사마리아 성까지 돌아온 거예요. 아직도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달려갔는데 사마리아 성에 이제 거기가 수도니까 사마리아 성에까지 딱 도착했더니 보니까 병거에서 아합이 숨져버려요. 자, 그 상황에서 아까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여행을 기억하시면 되죠. 37절부터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교도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장사하니라. 그 박살 발전 시작. 그 병거를 사마리아의 모세시대 왜 사람이 달려오는 동안 전장에서도 아마 뭐 몇십 킬로 몇백 킬로를 달려오는 동안에 피를 얼마나 흘리고 결국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죽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차가 피로 흥건하니까 그 전차를 사마리아 성으로 끌고 들어가야 너무나 그렇잖아요. 피가 범벅이 된 전차를 왕이 타는 전차를 끌고 들어가면 백성들이 얼마나 뒤숭숭하니까 바깥에서 성 중으로 들어가기 전에
왕궁으로 가기 전에 전차를 씻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못의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또 핥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선지자를 보내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어떤 곳이에요? 그 못이 창기들의 몸. 여러분, 어떤 나라든 어떤 시대든 창기들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가장 더럽게 생각하고 아주 깔보며 천대받는 자들이 목욕하는 곳에서 그의 전차를 씻었는데 그 전차를 씻은 핏물이 그 못으로 오니까 개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피를 핥고 있어요. 끔찍한 얘기한다고 얼굴 찡그리시는데요. 끔찍하죠. 여기 끔찍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죠. 악한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나봇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모르지만요, 그 포도원이 아름답고 농사를 열심히 해. 여러분, 농사는요 이래요. 어느 논이나 밭에 무슨 작물을 심어보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 논에 물 들어가는 모습하고 자식이 밥 먹는 모습이 제일 기쁘다. 자기 논에 물 좀 충분히 넣으면 농사가 돼. 그 다음에 또 뭐라 해요? 벼나 보리나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큰다. 나봇의 포도원의 포도가 그렇게 아름다운 극상품으로 아합의 눈에 보였던 것은 나봇이 정말 부지런히 자기 포도를 열심히 돌보았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안 그랬으면 막 병충해 걸리고 막 제대로 안 돌봐서 막 엉망이 돼 있는 걸 봤을 건데 탐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아무리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것들이 퍼져 있어도 이 사람은 마음속으로 늘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여 그 율법을 어기는 일을 행하지 않으려고 왕의 명령도 청도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의로운 사람을 악한 자가 쳐뜨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한 그대로 내가 갚아주리라고 그의 병거를 씻었는데 그곳이 어디예요? 나봇의 피가 흘렸던 그곳이에요. 개들이 그 피를 핥다고. 자, 또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입니다. 이제 이세벨이 죽는 장면이죠. 이건 좀 더 끔찍하니까 여러분 마음을 잘 든든하게 하시고 뭐 성경에 나온 얘기니까 이 열왕기 하 9장 33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고를 말씀을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신앙의 문제점들, 그것들이 왜 악하고 왜 위험한가를 것을 다루고 그 다음 시간에는 계시록으로 넘어가서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그 이세벨의 거짓 선지자 영성이 들어와서 그들을 혼란하게 하고 멸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 이세벨의 영성이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어떤 일들 하는가 이렇게 3주 동안 연달아 살펴보는데 자 9장 33절로 37절 제간절 읽고 여러분 가로대 저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왜냐면 잘 보세요. 이스라엘 성에 이세벨이 살고 있는데 그 성의 꼭대기에 타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워가 이세벨의 방이었단 말이에요. 그 이세벨이 예후가 자기 남편 예후가 자기 그 자녀를 쳐서 죽이고 그 병거를 모아서 자기까지 죽이려고 온 거 보고 이 독하고 악한 여인이 그 예후를 향해 막 이제 악을 품고 막 소리를 내죠. 그 뭐라 하냐면 예후가 문에 들어오면 가로대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 들어 창을 향하고 가로대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누구냐 하니 두어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후가 자기를 죽이러 올 때 이세벨은요 눈에 화장을 그리면서 눈에 화장을 고치면서 옷을 탁 입고 자기가 왕의 부인이고 왕이나 다름없는 권력을 찌들렀다는 위세를 뽐내려고 그러면서 예후를 꾸짖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뭔데 내 자식을 죽이는가? 이 죽일 놈아! 그랬더니 예후가 야 그 뒤에 누구 없어? 그랬더니 내시 두 명이 당연히 왕의 부인이니까 내시들이 시중 들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이렇게 내다보니까 야 죄송합니다 전혀를 내다 던져 근데 내시가 지금 예후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지금 예후가 이스라엘 왕과 이세벨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왕 둘을 같이 쳐주려면서 아하시아가 맞아 죽었던 그 아하시아가 누구냐면
이세벨의 딸인 아달라의 아들이에요. 지금 이세벨의 아들과 손자가 같이 맞아 죽었어. 외손자죠. 자기가 유다로 시집 보냈던 아달라의 아들 아하시아가 둘이 그러니까 조카와 삼촌 사이죠. 그 둘이 같이 예후한테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이 올라올 대로 치밀어 올라온 이세벨이 이 예후야 시므리여 네가 죽으려고 까부느냐 그랬더니 내다 던져 그랬더니 내 시들이 딱 보니까 지금 이세벨의 편을 들었다가는 이 대세가 이미 기울렀는데 아니 두 왕이 맞아 죽은 그 예후한테 어떻게 덤비냐 말이에요. 그 예후가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장군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수들이 그냥 휙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 타워에 창문에서 던지니까 그렇게 높은 데서 몇십 미터 데서 떨어지니까 팍 신체가 터지면서 말이 담벼락과 말에까지 튀어버렸단 말이에요. 피가.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그 저주,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은 얼마나 무섭도록 그렇게 이루어지는가. 주여. 34절 시작.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가는데 가서 이 저주받은 계집 누구의 이세벨을 찾아 장사하라. 아무리 그 여자가 제가 연 들어보고 싶지만 그 여자가 악녀라 할지라도 그래도 저는 왕의 딸이니 어느 왕의 딸이에요? 시돈 왕의 딸이고 또 이 나라의 한때 왕이었던 아합은 벌써 죽었는데 아합 왕의 부인이니까 그 지금 죽은 왕의 어머니고 왕의 딸, 왕의 부인, 왕의 어머니니까 그래도 왕의 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는 해라, 장사 지내라 예우가 그렇게 말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내보냈더니 35절 이쯤 다시작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하죠. 왜 찾지 못했죠? 36절 돌아와서 보았는데 예우가 그러네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셋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 고리 고기를 먹을지라 37절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반면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고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구나. 나는 그래도 왕의 딸이라는 건 최소한의 그에 대한 예우로 장사를 시켜주려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허락지 않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 일을 하지 않죠. 이스라엘은 어디에요? 나봇의 포도원이죠.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에 대해서 지 남편의 피를 개들이 창녀가 목욕하는 곳에서 그 전차에서 핥아먹은 것처럼 나봇의 포도원 옆에 그 여자의 시체가 던져졌더니 개들이 와서 그 몸을 뜯어먹었어요. 장사할래도 뭐 너무 흉측한 것 같나 보죠. 어떻게 그런 시체를 갖고 장사를 제대로 하겠다. 예후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됐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끝났습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걸려도 아달랴까지 있죠. 그럼 열왕기하 8장 26절 아달랴가 누구라고요?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며느리예요? 여호사밧 왕의 며느리고 그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열왕기하 8장 26절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25절 시작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20년에 유다 왕 여로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 1년을 7이 아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자더라 오므리는 누구예요? 아합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합의 예. 오므리의 손자이던 오므리의 아들 아합의 딸의 자식이었습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향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잠깐만 아하시아는 그래도 누구의 혈통이에요? 다윗의 혈통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여호람이 할아버지가 여호사밧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놈이 자기 부친의 혈통을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로 가지 않고 자기 모친 누구를 따라서 예, 아달랴 그 어머니는 이세벨 이세벨의 아버지 누구예요? 엣바알 왕을 쳐죽인 바알의 제사 그 모친의 혈통을 따라서 바알신을 섬기는 길로 이스라엘을 예,
악한 길로 가게 한다. 자, 11장 열왕기하 11장인데 읽고 마칩니다. 자, 이 아하시아가 예후한테 아까 우리가 이세벨이 죽을 때 그 얘기를 아하시아가 그때 죽은 일을 이 열왕기하에서 다시 기억하면서 남왕국 유다에서 일어나게 아하시아가 북왕국에 갔다 죽었어요. 자기 친척, 자기 엄마 쪽을 만나려고 갔다가 그냥 예후한테 같이 만나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소식이 유다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소식 기별이 온 거예요. 왕이 북왕국에서 맞아 죽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후라는 장군한테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도 맞아 죽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도 죽고 당신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엄마 아들을 동시에 잃은 거예요. 이세벨이. 아달랴가. 그랬더니 자 11장 1절 시작.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니 그 왕이 누구의 씨예요? 다윗의 집안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악한 하고 싶은데 이 아달랴는 엄마 이세벨의 명을 받아서 그 나라를 바알신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고 그 다윗이라는 놈의 혈통은 잘못하면 자꾸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그런 짓을 할 거니까 정 안 되면 바알신을 섬기는 일에 뭔가 실패하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라고 이미 지령을 어려서부터 세례를 받았어요? 다윗의 왕의 혈통을 다 죽여버려라. 여러분 죽인 사람 중에 상당히 많은 건 지 자식들이에요. 여러분. 2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시벳과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부를 침설에 숨겨 아달랴를 위해 죽임 당시 한 게 아니라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 아달랴가 왜 자기 아들을 다 죽여버리고 손자도 죽여버리고 다윗 왕의 씨를 다 죽인 다음에 지가 왕이 돼서 이세벨이 한 짓처럼 이세벨은 북왕국에서 왕노릇 한 것처럼 이 여자는 남왕국에서 왕노릇 하면서 바알 씨를 성공했습니다. 근데 제7년에 여호야다가 누구예요? 아하시아의 누이 요아스의 고모죠. 요아스의 고모의 남편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 대제사장이 백부장들과 또 제사장들을 다 불러갖고 아달랴를 쳐죽이도록 하는데 그 아달랴가 결국은 성전에서 잡혀갖고 끌려나가서 그 여자도 개처럼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그날을 당했는데 요아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다윗의 어떤 현명사람 그 요아스가 그 유다 왕국을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돌려버리고 이세벨의 그 무서운 음모 북왕국과의 남왕국 유다까지 전부 바알을 섬기는 그래서 멸망당하는 나라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선지자도 죽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혈통도 죽여버리고 이 나라 전체를 집어삼켜서 바알과 아셀 앞에 전부 무릎 꿇게 만들고 이렇게 실패로 끝나고 그렇다고 그 안에 역사하던 그 악한 영이 죽은 건 아니고 그 인간만 죽었거든요. 이 고놈의 영이 살아가고 언제 또 역사하더라? 초대교회 때 소아시아 일곱교회에서 이 음녀의 영이 또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 영은 지금도 또 살아가고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환란의 시대에 그 영들이 교회와 믿는 자들과 그런 짓을 할 거라는 것을 함께 우리 찬양하고